맞아요. 예, 지금 현재 에너지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고 기술주가 좋지가 않아요. 그거는 맞는데 이제 이 흐름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고민이 많잖아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장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이다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1.6%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다시 네. 좀 매물이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옆으로 좀 횡보했었어요.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11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럼 이건 중국 쪽 아닌가요? 쭉그 10시 반부터고요. 예. 11시 정도부터 이제 쭉 밀렸고요. 네. 중국 증시도 보면 장 초반에 강세를 좀 아, 이거 더 보이다가 많이 빠졌네. 이게 10시, 예.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11시죠. 11시. 예.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. 아, 이게 지금 같이 뭔가 영향을 네, 받았겠네요. 중국이 지금 현재 상해 종합이 1.76% 빠지고 있고요. 그 심천 지수의 이제 선전 지수 자체가 3%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전력과 석유,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뭐 항공기, 이게 국방 산업과 관련된 것들인 거고, 이게 와인 산업, 이게 주류,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. 네, 그다음에 호텔, 관광, 전자기기, 자동차. 테마주를 보더라도 보면 탄소거래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전인대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좀 있거든요. 탄소 배출권 시장과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나와서 얘네들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. 네. 5G라든지 광대역 속도 향상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과 관련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좀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컨셉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빠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리튬, 네, 2차전지, 그다음에 테슬라,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있죠. 지금 똑같아요. OCI도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, 그렇죠. 2차전지도 갑자기 막 지금 삼성 도마주들. SDI가 3% 넘게 빠지고 SK이노베이션도 빠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자, 이게 왜 빠졌냐? 이때쯤 돼가지고 네. 뭐가 나왔냐면 이게 중국 시각으로 한 10시 정도, 우리 시각으로는 뭐한 11시 정도에 인민은행 쪽에서 이게 흔히 말해서 당기융자권, 단기, 짧은? 이게 당기융자 채권이라고 있어요. 네네. 기업들이 이제 단기로 한 1년짜리로? 1년짜리 이제 네.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뭐 네. 기업 설비 투자하고 어쩌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좀 예전에는 좀 무분별하게 좀 물론 이제 규정이 있었지만 이걸 좀더 강화했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빌려줬는데 이제 그거 좀 이제 발행하는 그런 식으로 건가요? 하면서 여기서 뭐 단기채 발행하는데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예전에 2004년도인가? 그때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. 2004년도에 그 관련된 기준이 좀 나왔었는데, 이번에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좀더 규제를 조금은 하는.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. 그러니까, 뭐냐면, 인민은행이 지난번 유동성 흡수했죠. 네. 흡수했을 때그 논리들이 뭐였냐면,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들.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. 보통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는,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하겠지만, 기업들도 많이 해요. 과거에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비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일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결국은 뭐 중국에서 이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게 없었다가 관련된 뉴스가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시각대에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빠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군들을 좀 보면 중소형 종목들. 네.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이제 뭐 기업 가치 대비 좀 많이 올라간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규제 좀 규제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. 이게 한마디로 매물을 내놓고 싶은데 사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막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렇다기보다는 뭐 원래부터 예상됐었던 내용들인 거라서 뭐 네.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매물을 내놓으니까 네. 그리고 또 중국 증시가 이렇게 뭐 2%, 3%씩 폭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는 안 위축될 수밖에 좋다. 없고 그 시간대 돼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지고. 같이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,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보단 조금 좀 일단은 한발 물러서고 싶은 거죠. 예, 챙겨놓고 좀 보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좀 말씀이신데,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중국이 이게 유동성 흡수하는 거야, 마는 거야,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. 그런 거고, 미국도 연준은 안 한다고는 하는데,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하지는 않을 거야, 라는 데다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점.
그래서 시장이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, 종가 끝났습니다. 아 예.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